구제역의 확산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 지역만이라도 축산 차량과 일반 차량을 전면 소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일직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 이곳에는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은 물론 차량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단촌면에 설치된 소독 시설에서도 차량 소독이 펴지고 있습니다. 사료 운반 차량과 가축 운반 차량, 그다음에 분뇨 운반 차량, 그리고 왕겨나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은 우선적으로 방역한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만 일반 차량은 그대로 통과하면서 차량은 물론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해 축산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농장과 앞서 발생한 농장이 출하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 확산이 더욱 의심되고 있지만 축산 차량과 일반 차량이 함께 도로를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구제역은 공기 중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구제역 발병 지역만이라도 일반 차량 소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김관용 경북지사는 의성과 안동 가축 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시 2차 접종이 필요하고 분무가 아닌 훈정 방식으로 소독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소독 방법에 대해서 뭐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백신 접종과 일제 소독, 가축 시장 폐쇄와 이동 제한 등 각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